항상 이 집은 택배로 시작을 해. 아 그때 그때 먹었던 그건가? 야 일 좀 날라라. 예? 잠깐만요. 택배? 무슨 택배를 이렇게 시키셨습니까? 뭐가 이름 맞나? 응? 따봐. 김? 오 밑반찬 왔다. 묵국? 국? 쌀밥? 아, 다 먹을 거구나. 참치? 저 아예 지방 촬영 쭉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좀 묵고 있으라고. 아 먹으라고 식량을 채워주고 가시는구나 이제. 아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. 그러니까, 천사 좋네. 아니야 천사? 아니 뭐 아니 뭐 우리가 사는데 왜 먹을 수 있지 뭘? 뭐 투덜이 샀노 그냥 중대 묵지 마. 대마. 네. 저거 박스 집 앞에 놔두면 되지. 네, 아 형 가는 김에 또 더 거래요. 아 근데 천은 씨도. 살림을 많이 도와주시네요. 그래, 그냥 저는 아는 것 같지. 형, 이번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파주 갔다가 춘천? 아이고, 밖에서 자는 것도 또 스트레스 엄청 받을 텐데. 네가 밖에서 못 자서 그렇지, 난 잘 잔다. 고지서를 보고 계시는데? 저 정수배님이 놀란 게 옛날에 그냥 보도블럭에 앉아가 자니까. 늘 그래가지고 좀 적응도 되기도 하고 근데. 대박. 왜요? 안돼 좀 잠깐. 왜? 여기 모르게 또 가네. 왜? 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? 왜요? 왜? 아니, 나 이거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? 봐봐. 아니,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. 응? 아, 아니, 관리비? 월세도 내고, 이것도 내고. 아, 생각보다 얘 부담해야 될 게 적진 않은데? 그렇죠, 많이 나오죠. 어우. 식구 하나 넣으면 더 들고 그렇죠. 더 들고 그러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지 뭐. 식비 이런 걸로 다 따져봤을 때 한 얼마 정도 나와? 장을 보는 게 한 3, 4일에 한 번씩 보니까 한 뭐 일주일에 적어도 한 제가 봤을 때 한 15만 원? 15만 원? 14만 원, 13만 원. 왜냐면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잖아. 그렇지. 고기를 많이 먹어? 손님들도 오시면 또 뭐 시켜 먹게 되고 또 더 먹게 되고. 지은 씨랑 중옥 씨 오셨을 때도 또 저렇게 삼겹살 대접을 했거든요. 거기다가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쪽 시세가 뭐 200은 그냥 한 달에 그냥 세상에. 아, 이 정도면은 나는 우리가 관리비 정도는 우리가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. 저도 초반에는 이제 얼마 나오냐 여쭤보고 이제 솔직히 공과금 같은 거 좀 부담하자 같이 하자 형 오시기 전에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럼 아니지 괜찮다고 그게 아니라 네가 생각할 게 아니다 괜찮다. 내가 봉식 입장이라도 동생한테는 안 받지. 근데 난 봉식 친구잖아. 아 그쵸. 천원 씨 입장에서는 또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냥 무책임하게 있고 싶지 않겠지. 알바하러 가신 것 같은데. 네, 맞네. 형, 모자 쓸 거야, 오늘? 아니. 야. 잘 잤어? 잘 잤어? 오랜만이다. 안녕하세요. 작년 4월? 작년 4월쯤? 저는 거의 매일매일 출근을 했고요. 그런 스케줄을 봐주면서 해주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되게 고마운 곳이었죠. 뭐 하는 거지? 포장인가? 아, 코로나 키트 만드는 자가 키트 창고 알바 한다고 했었잖아요, 예전에.
그 너무 또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능수능란하시네. 일이 없나 보다. 아, 나 이럴 때 안타까워. 전부 연기자들인데 대기 상태의 연기자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. 저런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몰라. 아, 이거구나. 오, 팩? 아, 다음날 뭐 촬영 있으신가 보네. 아, 나 이것도 뭐 복잡네. 그래도 팩하는 얼굴 같진 않은데. 어머, 저렇게 다 신경도 쓰는구나. 13일의 금요일 같은데, 약간. 아, 너무 무슨 날라 그러나도. 아유. 아, 영아. 예, 왜? 응. 식사했어요? 응. 뭐 했는겨? 그, 이제, 그래, 하고, 이제, 응. 무릎에, 응. 그거, 찜질 좀 하고 있다. 니는? 뭐 나는 밥 먹고 대본하고 그랬지 뭐. 아이고 새끼. 그 해적 그거 좀 그 뭐고 계약서. 응. 그거 볼 땐 엄마 가슴이 치하더라. 그때 네 계약해갖고 엄마 비 준다고 차 타고 내려오고 했다 이가. 야. 처음으로 좀 비중 있는 역할이었나 봐요. 지도 이제 영화 배우다고. 그럴 때 얼마나 그래 진짜 좋았는데 그걸 내가 보니까 많이 바래지더라마는 가슴이 찡하대. 아이고 그래. 그때 당시만 해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었고 어머니가 제가 뭐 연기를 배우지도 않은 놈이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되게 싫어하셨고 어쨌든 저한테 첫 계약서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보여드렸죠. 그때 당시에도 차비가 없었고요. 근데 그 친구들이 기차표도 끊어주고 해가지고 네, 어머니 뵙고 그제서야 조금 안심하셨던 것 같아요. 일당 친 거 없지? 아, 빅당. 아, 이게 일당 받아오셨나 보다. 어, 그렇다면 감동인데. 빵빵빵빵빵빵빵. 눈물 나겠네. 뭐 하는 거야? 빵빵빵. 응? 뭐 하고 있어? 대본. 응? 그, 요 챙겨라 빨리. 요 챙기세요. 그 뭐 지도 따지지도 마요 그냥 그 챙겨. 뭔데 이거? 에?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 공과금 정도는 우리가 내야 되지 않겠나? 어? 에 받아 이거 받아.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? 너 그 필요해서 알바 간 게 아니고 이거 내려고 알바 갔나? 아예 그 받아 됐어 받아. 일단 받아. 어, 어, 또 일한다. 이거 아, 하지 마라, 하지 마라. 어? 아이, 이거 찍어. 나! 하지 마라. 어. 아, 대, 그냥 너그 필요한 데 쓰고, 이럴 돈 있으면 그냥 뭐, 부모님하고 밥 한 끼 더 하든가. 아이, 뭐, 그런 식으로 써야지. 이건 필요 없다. 아니, 그래, 네 마음은 뭔지 알겠는데. 공과금 정도는 우리가 내야 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지 않겠나. 어차피 내 묻고 사는 거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것 밖에 더 있나. 아이, 뭐. 니한테도 누누이 얘기했다 아이가. 아 그건 얘기 들었고. 어 아니 작품 해서 돈을 벌어서 뭐 주면 내가 그거는 아주 기분 좋게 받아가지고 잘 쓸 수 있을 그래. 것 같은데 이거는 너 그 시간 쪼개가 연기 아닌 걸로 돈 벌어가 온 거를 갖다가 내가 뭐 별로. 제일 좋은 거는 우리도 이제 잘 돼서 작품으로 이제 돈 벌고 해서 뭔가 보탬이 되는 건데.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솔직히 마음이 좀 편하고자 하는 거거든. 아유 뭐 내가 뭐 불편하겠나?
나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친구로서 조금은 기본적인 거는 보태야 나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있을 것 같아.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아 뭐 그래도 뭐 같이 부담하면은 좋죠. 아니, 뭐 아니, 그럼 나중에 해라니까 부담을. 아 그 뭔 말인지 아는데. 아니, 뭐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난 그냥 좋다니까 괜찮다니까. 아 근데 그건 네가 좋은 거다 이거 네가. 그리고 내한테 신세지지 말라고 하는 거 사실 네 좋은 거잖아 사실은. 네 마음 편한 거. 나도 내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이걸 낸다라고. 아 너도 가만히 있지만 얘기를 좀 해봐라. 우리 좀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좀 받아주고 그럼 뭐 어디 듣나나. 그러니까 맞아. 진짜 작품으로 돈을 벌어서 도움을 준다면 나 너무나 좋다. 너무 기쁘게 잘 받을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. 이 작품으로 번 돈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내 생각도 충분히 전달한 것 같다. 근데 막 그것 가지고 계속 이래 감정 상하고 할 거 없잖아. 응? 나도 지금 할 것 천지 내 이런 걸로 머리 안 아프겠으면 좋겠다. 맞지? 서로 누가 맞고 아니고가 아닌데 이건 진짜. 나가요? 머리가? 동치야 나와요. 천호야는? 네? 어디 간다? 천호야 바람 쐬라? 왜요? 형 어디 가요? 나 작업 바람 쐬러. 금방 올게. 나 집 보고 있으라. 이게 근데 서로 약간 서로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인데 알지, 이게. 알지 그건. 아. 이쪽은 또 너무 미안하니까 이런 거라도 버티고 싶은 마음. 또 우리 봉식 씨가 저거를 안 받는 거는 그 마음을 또 알겠고. 그렇습니까? 뭐예요? 진혁밥. 닭 잡았어요? 뭐 이렇게 커요? 대리 또 장바가 좋았네요. 네. 아이고 이뻐라. 어? 진짜 닭 잡았네? 추운데 나 고생했는데 몸보신 좀 시키려고. 아 진짜 닭 잡은 거야? 진짜 닭 잡았어. 어머, 아 감동이다 이거. 아, 이거 이거 비닐봉투 뭐예요? 아 그거 손대지 마. 에? 왜요? 도와줘? 이거 공으로 사는 거 아니다. 나도 네 덕 많이 보고 천호의 덕 많이 보고 그래 살잖아. 도와줘요? 가만히 있어. 천호 어디냐 물어보긴 해. 천호 형이요? 아 예 사장님 대리기사입니다. 혹시 아 대리하시는구나. 계신가요? 아이고. 아 예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바로 앞입니다. 야, 이거 혹시 네 순서 아나? 뭔 순서요? 삼계탕 끼리끼인데. 아니, 형이 삼계탕 끓여준다고 지금 산 거 아니에요? 봐, 평소에 네가 다 해먹으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, 이거. 저 봉투는 뭐예요, 저거? 까만색 뭐, 봉투. 낙지랑 전복. 이거 해감한 건가? 해야 될걸? 이거 형, 어? 이거 통 한번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응.
알았다. 이런 씨. 그 다 해야 되잖아, 처음부터. 잠깐만, 갑시다. 대명 씨가 결국 같이 하는구나. 야, 이 닭이 진짜 장난 아니게 크네. 야, 별걸 다 하신다. 이게, 오, 어쩌다. 그렇지, 아, 그렇지. 후추. 그렇지, 후추는 이게 좋아요. 아, 확실히 대명 씨가 척척 잘 하시네. 와. 와. 아이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별거 다 물주고 쓰냐 아이 진짜. 야, 장닭이네 장닭 큰 닭이네 이거. 잘라갖고 좀 더 자르면 되지. 오면 자를까? 어서 있어. 약간 뻘쭘하게 들어왔어. 어서 오세요. 뭔 냄새 이거? 아니시죠? 약간 그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라는 의미인 거죠, 저 삼계탕이. 자, 식사합시다. 아이고야, 맛있겠다. 여기 줘. 어우, 낙지밥. 아니, 갑자기 삼계탕을 했네. 나 이거 네 거다. 니는? 형, 밖에 나와서 고생하고 그러시는데 보양식 한다고. 뭐? 근데 봉식이 형 혼자 끓인 건 아니에요? 아니, 할라니까 막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. 왜 그 돌아댕겨 오면 죽은데? 맛있네. 네 이거 하나 더 먹어. 아이고, 됐다, 뭐 잡수소. 네. 나 하면서 말 조심 못다. 맛있네. 맛있죠? 예. 네. 당연히 내가 아니 봉식이 했는데. 아니야 이거 파는 거보다 더 맛있는데. 대박인데. 그냥 저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막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. 아 근데 이거 통후추를 넣었네. 응. 예. 네. 왜요? 아니요. 싫어요? 싫어요? 통후추를 누가 이렇게 먹어? 차라리 저도 또 저래. 다 먹지 마. 그냥 확다 그냥 엎어버릴까 보다 그냥. 아 맛있어. 아 진짜 국물 어떻게 이렇게 우러내지? 대박인데? 다음에 근데 이게 압력밥솥 해야 더 맛있을 것 같아. 그럼 마. 너가 다음에 출연료로 압력밥솥 사. 응. 와 통후추 진짜 맛이 씹히네. 통후추 이제 안 느낀데. 신세진다 생각하지 말고. 아니 내가 막상 이거 삼계탕 하려고 사오긴 했는데 입만 안 도와주니까 뭐 안 되더라고. 위에 해수장도 마찬가지고. 같이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뭐. 그래 맞아. 네가 내 운동 가르쳐 주잖아. 아 이거 오늘 찡하네 이거. 아유. 서거진 네가. 어떡하지. 중심부 쓰레기도 네가 해라. 내가 다 할게. 통후추도 네가 해라. 통후추는 다음부터 좀 빻아서 넣자. 아유 후추 맵다. 맵죠. 맛있네. 좋네. 맛있게 먹으니 기분이 좋구나. 고맙다. 대명했구나. 아니, 나 무심했지. 나 진짜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. 아유, 맛나게 먹었어, 좋네.